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저번에 용인 남사 농장에서 라일락 사오면서 같이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요 아이들은요, 제가 예전에 많이 혼동했던 아이들이라 비교해 보려고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예전 아이들이죠. 자, 살펴볼게요. 금왕성과 부용입니다. 저도 농장 가서 살짝 이름이 혼동했던 아이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구분이 가시나요? 어떤 게 금왕성이고 어떤 게 부용인 것 같나요? 정답은 1번 아이가 금왕성, 2번 아이가 부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추셨나요? 저도 헷갈려서 농장 사장님께 두 아이의 차이점을 말해달라 부탁드렸더니요. 사장님 말씀이 어찌나 재밌으시던지요. 금왕성은 점잖고 이 부용은 여시여 이러시네요. 무슨 의미인지 추측이 가시나요? 제가 이유를 여쭤보니 금왕성은 시간이 지나야 물도 이렇게 들고 예뻐지는데 이 부용은 짧은 시간에 물이 들어서 사람을 홀린다 해요. 말씀이 참 재밌죠? 제가 비교해 보니까요, 금왕성 입장이 더 두껍고 입장 폭이 좀 넓고 물이 좀 고급스럽게 드는 반면에 부용은 입장 폭이 금왕성에 비해 약간 좁고 입장 두께도 좀 얇아요. 요 아이도 금왕성인데요, 입장이 좀 두껍습니다. 요 아이가 둘 다 금왕성인데 요 아이가 훨씬 더 예쁘죠? 묵은 아이라 그런 것 같아요. 꽃대도 가져왔는데요, 꽃은 거의 비슷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용꽃보다 금왕성 꽃이 훨씬 더 고급지고 이쁘네요. 요 아이들은요, 얼굴에 털이 있는데요, 털 달린 아이들 물 줄 때는 얼굴에 물 안 닿게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은 안 좋아한다고 사장님께서 일러주셨네요. 햇빛은 좋아합니다. 이번에 비교할 아이들은요, 을려심과 8000대입니다. 이 두 아이들은 정말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을려심은 8000대와 비교하면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고 입장 끝에 물드름이 더 진하고 곱죠. 철화보다 쌩얼이 많고요. 8000대는 입장이 좀 날렵하고 입장 끝에 물드름이 좀 약하죠. 쌩얼보다 이렇게 철화가 많습니다. 물들면 구분하기 정말 애매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이 좀 가시나요? 1번 아이가 을려심, 2번 아이가 8000대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는 묵은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가 묵은 을려심 철화고요. 요 아이가 묵은 8000대 철화입니다. 묵으니까 을려심 철화와 8000대 철화가 정말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물은 적당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햇빛은 좋아합니다. 요번에 비교할 아이들은요, 푸미라와 대화금입니다. 요 아이들도 많이 비슷하죠?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어떤 게 푸미라이고 대화금일까요? 정답은요, 1번인 요 아이가 푸미라, 2번인 요 아이가 대화금입니다. 푸미라는 붉게 물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아이가 아니에요. 여름에 탄저병으로 우리 다육맘들을 애태우게 하는 아이 중 하나죠. 초보님들이 키우시기 조금 까칠한 아이입니다. 이번은 대화금입니다. 금자가 붙어 있는데 금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대화금입니다. 푸미라보다 입장이 조금 두껍고 물들이기가 요 아이도 어렵습니다. 대화금은 키우기 정말 무난해서 다육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푸미라나 푸미라 교배 중 아이들은 물들이기가 좀 어려운 듯해요. 물들면 정말 이쁜 아이들인데요, 물들이기가 어려우니 인기가 좀 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키워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오늘은 이름이나 혹은 생김새가 비슷해서 우리들을 혼동되게 하는 아이들을 알아봤습니다. 구입하시고 이름표 꽂아주시는 것도 이름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름이 잘 안 외워지신다면요, 다육이들 이름 불러주세요. 대화금아, 푸미라, 부용아 이렇게요.
사랑 많이 주세요. 그럼 다육이들도 많이 좋아할 거예요. 예쁜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 보시며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8000대 철화는 나중에 제가 무료 나눔 할게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